예, 허니 아빠입니다. 기아 자동차 소렌토, 2020 소렌토, 저희가 시공 전에 보여드렸죠. 딜러표 통해서, 타르나 골탄, 이런 거 섞인 시커먼 거. 불 대자마자 확 붙어버린. 어설픈. 오히려 차만 버린. 그 언더코팅 그 방청 작업을 했던 차량을 현재 세라믹 오리지널로 다시 재시공을 해놨습니다. 재시공을 했어요. 그렇지. 재시공을 하면은 이렇게 하부에 있는 모든 스틸의 전체 시공이 돼요. 지금 요 부분도 저희가 지금 장착을 다시 해놔서 그런데 머플러 탈거하고 아까 아까 영상 보시면 머플러 다 탈거했었잖아요. 시공하고 지금 장착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커버류 장착하기 전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시는 대로 하부 전체 앞에 서브프레임, 리어프레임, 뭐 서브서스펜션, 리어서스펜션 전부 다 스틸로 된 부분은 전체 시공을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이제는 좀 안전할 것 같아요. 이제는 하부의 부식 걱정 없이. 그리고 하부에 방음하고 방진 효과까지. 그리고 그 시커먼 거, 이런 거 냄새나고 불 붙고 이런 거 말고. 이제는 이 차량의 차주님께서도 걱정 없이 차량을, 심적으로도 이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물론 효과를 떠나서 무언가를 하고 나면 심적으로 마음에 안전성이 오는. 그런 거. 세라믹으로 시공해놓으면 차량 하부에 정말 심적으로도 안전함이 딱 느껴집니다. 물론 시공된 퀄리티로도 느껴지지만 안전함이 느껴져요. 이 차장님께서도 세라믹 시공을 택한 이유가 차량을 출고 후에 차량을 들어봤어요. 했더니 그 딜러표로 서비스 시공해놓은 게 난장판인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차를 더 버려버린. 그래서 저희 아우터와인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을 선택을 하시고 재시공을 의뢰하신 차량이에요. 언더코팅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부 방청 작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할것 같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안할 거면 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냥 서비스니까 어설프게 차만 버려요. 차만 버려.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쭉 보시면은 이렇게 리어 쪽 서스펜션, 리어 프레임 뭐 이런 거 전부 다다 시공해놨죠. 전부 다 고퀄리티, 아주 깔끔하게, 굉장히 깔끔하게. 눌러보면 텐션이 있어요. 텐션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무광이잖아요. 근데 그 세라믹이라고 뭐 어떤 데는 뭐 세라믹 뭐 땡땡땡이라고도 팔고 세라믹 뭐 정품이라고 세라믹이 정품이었어요. 정품이 KS 마크 여기다 볼펜으로 KS 써줘야 되나? 품 마크 찍어줘야 되나요? 품? 셀프 정품. 그 저희 디스하는 업체 그러더라고요. 본인들 세라믹 정품인데 우리보러 가짜래. 참 웃기지도 않아 지금. 조금 네가 들을 땐 그런 것들 소리 들으면 뭐 무슨 소리 생각드냐? 그냥 웃음만 나온다. 웃음만. 네. 그지? 어찌됐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저희 아우터와인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무광이고 이런 색상인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다가 유광 조금 밝게 빛나는 이제는 하부도 패션, 자동차에 안 보이는 하부도 패션이다. 지금 유광을 넣고 있는 테스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은 똑같은데 여기에 그 뭐죠? 그 투명 언더코팅 하면은 그냥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세라믹에도 유광을 넣을 수 있도록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기능은 똑같은데 반짝반짝 빛나게 더 깨끗해 보이게 지금 그 테스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잘 돼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제품이 생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재 그러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부를 보시듯이 소렌토 2020 현대기아 차는 조금 심플해요. 조금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이 프레임에 그 이 플랫폼에다가 서브 달고 리어 달고 바퀴 달고 서스펜션 달고 끝이에요. 없어요. 이런 머플러를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뭐 물론 이게 크게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딜러표로 시공했던 막 다 독지독지 붙었어요. 이건 원래 이렇게 평정케 나오는 거고 이런 데는 그 유성이나 타르 섞인 제품으로 그냥 묻어버린 거고 이런 건 보면 좀 아쉽죠. 이 스페어 타이어가 없다 보니까 이쪽은 뭐 휑해요. 사실은 좀 휑하고 아 이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기 방열판 보이죠? 방열판. 아 그냥 뭐 시큼시큼합니다. 방열판. 그 딜러표로 서비스로 시공해주는 저희 전국의 딜러분들께 나 이런 것 좀 해주지 말아요. 그냥 차를 사면은 이런 거 해주지 말고 차라리 그 대형 고민형 10만원짜리 그런 거 서비스 해줘요. 저 같으면 그런 거 해줍니다. 차 뒷자리에다가 딱 놔줘버립니다. 아니면은 차라리 정말로 그 마음적인 거 아니면은 정말 나에게 차량을 구매해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표시로 다른 거 해줍니다. 이런 거 어설픈 거 차 하나 더 망쳐놓는 거 이런 거 안 해줍니다. 생각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해 두 해 문제도 아니고 매년 똑같아요. 매달 똑같고 보통 용품점 가서 시공하잖아요. 이거 신차 패키지 막 이런 거 시공하시는 분들도 하면서 본인들도 웃길 거 아니에요. 야 대충 해 빨리빨리 해 대충 이럴 거 아니에요. 아유 본인들도 하면서 얼마나 웃길 거예요 이게. 야 이거 해서 이게 뭐 이거 돼 있냐 대충 써 이럴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직장 다니자고요. 때려치고 여기 그 환희 아빠가 있는 평택에 이 반도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만드는 업체 많아요. 우리 그런 거 다니자고요. 그냥 월급 뭐 200만원 300만원 받고 뭐하러 이런 고객차에다가 서비스를 하는 그래놓고 전문점이라고 그런 건 우리 하지 말자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자고요. 제대로. 아 이렇게 제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고객님들도 차주님들도 이 소렌토가 이 제 차라고 해도 이렇게 해줘야지. 전직 딜러로서 어떻게 생각해, 조은이? 이렇게 해줘야지. 네. 이게 맞는 거지. 그잖아. 죄송합니다. 전직 딜러로서 조은이가 전직 딜러로서 이러한 10만원짜리 8만원짜리 시공을 해준 거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더코팅 방청 작업은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부식 방지잖아요. 부식이 안 나게 해줘야죠. 돈을 내고 시공을 했는데 부식이 안 나게 해주는 게 맞죠. 근데 시공을 했는데 부식이 나게 해줬어. 이거 나쁜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방청 작업이니까 당연히 부식이 안 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식이 안 나려면 이렇게 하고 있는 스틸에 정확하게 시공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제품으로 방수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제품으로 방청 능력이 있는 제품으로 덤으로 방진하고 방음은 덤인 거고 이렇게 고퀄리티 시공은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고퀄리티 시공이 서비스예요. 간혹 소비자분들께서 서비스 뭐 해줘? 예, 고퀄리티 시공 해드립니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볼펜 한 장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시공을 더 제대로 하고 깔끔하게 해주는 게 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환희 아빠입니다. 그래서 소렌토 2020 차량, 여기 난장판 돼 있던 곳, 이제야 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조은아, 이거 찍어봐봐. 이렇게 제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 방청제 그 시커먼 거 막 묻어갖고 너덜너덜 돼 있잖아요. 이런 데다 뭘로 뿌리냐고요. 이거 뭐 하려고 여기다 뿌려요? 이 커넥터에요, 센서에다가. 플라스틱 센서에다가 이젠 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이런 모습과 이런 퀄리티를 보고 저희 고객님 차주님들께서 저희 아우토아임을 많이 찾아주는 이유입니다. 저희 아우토아임 전지점은 퀄리티 있게 시공을 해요. 퀄리티가 안 나오면은 퀄리티 없게 대충 시공하다 걸리면은 환희 아빠한테 걸리면은 간판 내려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시공하는 고객님들이 원하는 아 그렇지 이렇게 시공해야지 그러한 말이 나올 때까지
저희는 그런 거를 추구합니다. 오늘 작업은 재작업이죠. 제시공한 소렌토 2020. 내년에 이게 페이스리프트? 아, 풀체인지? 풀체인지인가 그게 되는데, 정말 많이 팔린 차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기아 자동차에서 그 소렌토 또 나올 때는 조금 상품 개선이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실러 작업도 지금 서비스로 다 해놨는데, 실러라든지 이런 실링 작업들 조금 더 대선화했으면 좋겠고, 현대기아는 이 하부에 진짜 요만한 스트랩 바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안해. 스트랩 바가 없어. 좀 불안해. 조금 하체를 조금 그 주행할 때 안정성 있게. 뭐 물론 그건 제 영역은 아니지만 항상 작업하면서 차를 볼 때 환영할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작업한 소렌토 2020 작업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예를 들어서 또 신기한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환영과가 또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